이제는 룸미러에 블랙박스까지? 이러면 블랙박스는 따로 살 필요가 없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차량 용품 중 가장 먼저 사야 하는 것은 무조건 블랙박스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최근에는 블랙박스 기능을 탑재한 룸미러형 제품이 출시되고 반응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평점도 높고 퀄리티도 좋은 룸미러 블랙박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소개해드린 제품 중 제품 소개팅 기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추천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파인 디지털 룸미러 블랙박스. 차문을 여는 순간 자동으로 부팅이 되는 스마트한 룸미러입니다. 디자인이 정말 예쁘죠? 디스플레이는 11.3인치 대화면으로 고해상도 IPS 패널이 탑재되어 상하좌우 어느 각도에서 봐도 색상 왜곡 없이 선명하고 FHD 고화질로 전후방 영상을 녹화하니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겠죠? 이 제품은 룸미러형 블랙박스로 시야 방해 없이 넓은 화면으로 후방 상황을 정말 편하게 볼 수 있으며 심지어 터치스크린까지 탑재되어 있어 조작이 정말 간편합니다. 만약 뒷좌석에 짐이 있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카메라로 후방 상황을 완벽하게 보여줘 마음 편히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하드탑 픽업 차량이라면 실외형 후방 카메라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차량 스타일상 짐이나 화물이 있다 보니 후방이 안 보여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겠네요. 설치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실내에 장착할 경우 실내 후방 유리에, 실외에 장착할 경우 라이트 트렁크 쪽에 설치하면 됩니다. 와우, 보이시나요? 스마트한 와이드뷰로 일반 룸미러에 비해 가로폭이 넓다 보니 넓은 후방 화각으로 촬영되는 차들이 완벽하게 보이죠. 블랙박스인 경우 화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인데요. 사고가 났는데 막상 배터리가 없어 촬영된 영상이 없다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할까요? 걱정 마세요. 초저전력 모드를 사용하면 최대 30일 이상 이어지는 주차 충격 녹화로 여러분의 소중한 차량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대박인데요. 전자제품의 명가 소니의 스타비스 이미지 센서를 장착하여 야간이나 어두운 길에서도 뛰어난 시인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광, 야광, 터널, 주차장 같이 급격한 조도 변화를 고려해 HDR이 탑재되어 있어 밝기가 다른 두 영상을 자동으로 합성해 선명하게 영상을 녹화해줍니다. 게다가 스타트 타임랩스로 녹화 시간이 5배로 늘어났습니다. 대박이죠? 이 외에도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화면 밝기 조절, 고성능 듀얼코어 CPU 탑재, 비밀번호 보안, 음성으로 안내하는 졸음 운전 예방 시스템 등 정말 매력적인 기능이 많은 제품입니다. 가격은 30만원대 초반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아이카 2채널 룸미러 블랙박스. 디자인이 정말 고급스러운데요. 룸미러 일체형 디자인으로 차량에 있던 기존 룸미러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라운드 엣지로 디자인을 마감하여 어떤 차량에서든 자연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설치 방법도 정말 쉬운데요. 다음과 같이 실리콘 밴드로 기존 룸미러의 양방향으로 걸어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예쁜 디자인만큼이나 성능 부분도 좋은데요. 이 제품의 장점은 전방 카메라인 경우 QHD 2K라는 점인데요. 보통 FHD 블랙박스보다 화질이 좋기에 더욱 선명하고 생생하게 녹화를 합니다. 참고로 전방 카메라는 상하좌우 360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녹화가 가능한 슈퍼나이트 비전 시스템으로 어두운 곳에서 자동으로 빛을 감지한 다음에 최적의 화질을 적용해 선명한 녹화가 가능합니다. 전방 카메라인 경우 170도, 후방 카메라는 165도 광시야각으로 사각 지지대 없이 한 번에 시야 확보가 되어 맘 편히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좋았는데요. 바로 전후방 PIP 모드인데요. 잠시만요. 그게 뭐죠? 아, 이거는 쉽게 말해 화면 분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가로로 와이드하게 넓다 보니 이 부분을 더욱 효과적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5대5로 반반 갈라서 전후방을 동시에 룸미러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이죠. 만약 야간 운전을 할 경우 뒷차가 이렇게 라이트를 켜면 빛 번짐으로 인해 녹화가 제대로 안 되는데요.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 WDR 광학 처리 기술을 더해 불빛을 억제해 야간 운전의 불편함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위치와 속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GPS 모드를 지원합니다. 단 PC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이 점 꼭 알아두세요. 이 모든 성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최신형 쿼드코어 칩셋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영상 녹화, 터치 인식, 부팅까지 완벽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
풀스윙, 타임레스 주차 모드까지 지원하는데요. 1초 1프레임 녹화를 통해 최대 30배 더 녹화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만약 블랙박스에 메모리카드 용량이 가득 찼다면 저절로 오래된 파일부터 자동으로 삭제해 매번 포맷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줬습니다. 메모리카드는 최대 256GB까지 지원을 하며 눈, 비, 세차에도 문제없는 방수 방진을 지원하는 후방 카메라가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초보 운전자들이 좋아할 기능인데요. 후방 자동전환 가이드라인으로 손쉽게 후방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녹화, 타임레스, 이벤트 녹화 등의 다양한 녹화 모드를 지원합니다. 가격은 20만원 중반대로 구매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삼성테크원 룸미러 블랙박스. 전방 QHD, 후방 FHD를 지원하며 디스플레이는 고선명 QHD 패널을 적용했습니다. 풀 HD보다 2배, HD보다 4배 선명하죠? 와우, 보이시나요? 실제 녹화 화질이 정말 좋죠? 야간에도 깔끔하게 나오는 게 정말 대박이네요. 그리고 업계 최초 상하 슬라이드 카메라가 탑재되어 순정 룸미러에 노출되는 우측 여백을 덮고 카메라가 옆으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 운전 시 방해가 되기에 이를 과감히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카메라를 360도 움직여 모니터에 보이는 화면을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 모드는 최첨단 타임랩스를 지원해 1초에 30프레임이 아닌 1에서 3초에 1프레임을 촬영하는 첨단 기술로 타사 제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스펙인데요. 조작 방식은 터치 스크린을 지원해 이렇게 상하 좌우로 드래그를 하며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겨울 영하 기온 때문에 모니터에 후방 카메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은 바로 카메라 렌즈가 원가 절감을 위해 저품질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성테크원은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고가의 유리 렌즈로 제조해 영하 20도에 가까운 한파에도 영상을 또렷하게 녹화할 수 있습니다. 타사 제품과 비슷해 보여도 핵심부는 이렇게 다르니 꼭 알아두세요. 게다가 핵심 부품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브랜드 삼성전자, 앱손, 소니 이미지 센서를 사용해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항상 버그 개선, 신기술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전후방을 동시에 볼 수 있는 5대5 PIP 화면 분할을 지원해 사용 방법은 룸미러 화면에 스마트폰처럼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하며 비율 조정이 됩니다. 게다가 후진, 연동 및 주차 가이드라인을 지원해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모니터가 자동으로 후방으로 전환되어 주차 가이드라인을 보여줍니다. 정말 편하죠? 가격은 20만원 중반대입니다. 네 번째, 미러맥스 룸미러. 와우, 시원한 와이드뷰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대각선으로 약 25cm이며 10.2인치 IPS LCD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넓은 디스플레이로 124도의 넓은 화각과 와이드한 IPS LCD 화면으로 어느 각도에서도 선명하게 왜곡 없이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는 전후방 풀 HD를 지원해 밝고 선명하게 녹화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좌우 길이 조절과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잠깐, 그런데 설치가 복잡한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기존 룸미러 위에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죠. 부팅도 그냥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면 끝! 빠른 부팅 속도로 답답함이 없으며 터치 스크린을 지원해 녹화, 재생, 설정 등 모든 컨트롤을 손가락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PIP 모드, 즉 화면 분할 모드를 지원해 전방, 후방, 전후방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광, 터널, 주차장 등 조도 변화가 급격한 상황에 영상이 뭉개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HDR 기능까지 탑재되었으니 맘 편히 운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캠핑, 운동 장비를 차량 뒷좌석에 많이 지고 다닐 경우 룸미러가 가려질까봐 걱정하시는데요. 이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를 설치해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탑차, 트럭, SUV 등 맘 편히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녹화 모드는 다음과 같이 총 3가지를 지원하는데요. 먼저 상시 녹화입니다. 전후방 2채널을 실시간으로 녹화하는데요. 두 개의 카메라 모두 풀 HD로 화질이 뛰어납니다. 다음으로는 타임랩스 녹화를 지원합니다. 1초에 30프레임 촬영되는 기본 영상과 다르게 1에서 3초에 1프레임을 촬영해 메모리카드에 저장 공간을 최적화해 30배 이상의 장시간 녹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대박이죠. 잠깐, 그런데 혹시 용량이 다 차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만약 용량이 꽉 차면 처음에 기록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덮어쓰기를 하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지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G센서, 충돌 감지 센서가 있어 모두 녹화를 하니 안심하고 주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좋았는데요. 후진 기어를 넣으면 자동으로 후방 카메라로 모드가 전환되어 가이드라인이 보입니다. 정말 좋죠? 가격은 10만원 후반대입니다. 다섯 번째, 플래티넘 S9 룸미러 블랙박스. 오늘 소개드리는 룸미러 박스 중 가장 좋은 화질을 자랑하는데요. 전방 카메라는 무려 4K 800만 화소로 풀 HD 대비 4배나 더 선명하고 후방 카메라도 2K로 오늘 소개드린 제품에서 화질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2인치로 시원시원합니다. 디자인도 트렌드에 맞춰 슬림 베젤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타사 구형 제품인 경우 다음과 같이 베젤이 상당히 넓어 디자인 부분이 아쉬웠는데요. 이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했습니다. 설치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다음과 같이 실리콘 밴드를 열어 기존 룸미러에 장착하면 끝! 정말 쉽죠? 게다가 고품질, 고성능 쿼드코어 칩셋이 탑재되어 있어 부팅 속도는 물론이며 영상 녹화 터치 인식까지 빠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은 위치와 속도까지 모두 정보를 분석합니다. 정말 대박이죠? 단, 이 기능은 PC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는 전방 170도, 후방 165도 와이드 화각으로 전후방 녹화를 한 번에 진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올인원 재생 리스트를 지원해 쉽게 녹화된 영상을 카테고리별로 찾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후방 카메라는 이미지 센서와 WDR 광학 처리 기술을 탑재해 마치 두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또한 후진 기어를 넣으면 룸미러가 후방 카메라로 자동 전환되어 가이드라인이 보입니다. 주차는 문제없겠죠? 여기서 잠깐, 만약 비가 많이 오면 카메라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장마는 물론 황사, 세차장 등의 외부 환경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수 방진 후방 카메라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카메라의 근거리에서 고압수를 쏘거나 충격을 가하면 고장이 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녹화는 총 4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상시 녹화, 타임랩스 주차 녹화, 충격 녹화, 수동 녹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좋았는데요. 바로 타임랩스 녹화입니다. 1초에 1프레임씩 촬영하는 방식으로 일반 녹화보다 최대 30배 이상 녹화가 가능하며 심지어 용량도 최소화했다니 정말 대박이죠. 최대 256GB 대용량 메모리를 지원하며 만약 촬영 영상 용량이 꽉 찼다면 새 파일을 먼저 녹화한 파일에 덮었으니 무한 루프로 촬영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차 시 다른 차량이 사고 낼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격이 발생되면 이벤트 영상으로 영상을 분리해 따로 저장하는 G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격은 20만원 초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소개팅, 그래서 너는 뭘 추천하는데? 첫 번째, 가성비 제품을 선호해요. 오늘 소개드린 제품 중 마지막에 소개드린 플래티넘 S9을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는 20만원 초반대로 오늘 제품 중 두 번째로 저렴하지만 카메라 스펙이 압도적이라 가성비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을 한번 사면 오래 쓰는 편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소개드린 삼성테크원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제품의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업데이트가 안 되어 새 제품을 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아쉬운 점을 해결해줘야 장기간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20만원 중반대인데 메모리 카드도 포함되어 있기에 정말 좋다고 판단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차량 용품 중 없어서는 안 될 블랙박스가 결합된 룸미러를 소개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량 용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